이제 베이스 캠프로 오실게요, 여러분. 오, 진짜 상남자 됐어. 상남자. 용돈 준다. 쳐다보면. 야, 빨리 벗고 가요. 이거 입어야지. 이거요? 이거라고요? 과시하면서 벗어, 막 과시하면서. 아, 선생님 어디 우리 형님 옷은 입을 줄 모르시네. 뭐야 형 남자같이 못해 그런 거 단어들 시원하다. 아따 손님 멋있어요. 아유 아유 아따 비닐 목다 형님 찌질해 보이지 않죠? 아유 그럼 너 그전에 네가 찌질하게 생각했던 거야? 뒤에는 찌질해 보여. 형이 알아보십니까, 형님? 손이 달라졌어. 옛날에, 아! 이랬는데. 아, 남자십니다, 형님. 아, 형님, 아! 레이디가 같아. 레이디가 그 같아. 왜 레이디 바다? 바보. 레이디 바다. 바다. 여긴 뭐냐? 와. 야, 여기 풀장도 있어. 제가 무조건 고급스러운 데로 잡으라 했거든요. 아, 무조건. 어머. 역시 다르네요. 스케일 넘치죠. 뜨겁나? 우리 따뜻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히트 막 써있었잖아. 와, 대박. 그래? 따뜻할까? 그지? 오, 좋아요. 미적지근해요. 아유, 좋네. 대박이다. 목다행해. 어, 목다행해. 목다행해. 형님, 한번 접수하십니까, 형님? 잉어 지워진다. 잉어 도망간다. 잉어 도망가버려. 목당 형님, 샤워 못 하십니다, 형님. 잉어 도망간다. 대박! 멋있지? 등에 등이라고 써 있어. 멋있지? 그냥 등에 등이라고 써 있어. 물렸을 것 같아. 리얼로 한 거예요? 염색? 염색을? 그냥 그린 거죠? 스프레이 아니에요? 아니야, 염색 거. 우와, 나 진짜. 아, 눈썹이 대박이야. 작가님. 아, 하나만.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 사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이제. 여기? 저기, 식사하셨다면서. 예. 네. 피디니까? 예. 네. 우리 분이 완전. 안싸. 아니, 게스트도 없습니까, 게스트? 자, 다들 배고프시죠? 예. 네. 지금 밥 몇 시인데 안 배고프죠? 아니, 정 PD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특봉기 많이 올려봤습니다. 성악수, 성악수.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가지는 개편이라더니 말이야. 자, 어쨌든 이제 저녁 복불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은 약간 한식이었잖아요. 네. 이번 저녁은 양식. 일식으로 가겠습니다. 일식으로? 회복 시절이에요. 초밥, 메로구이, 우동. 메로구이? 메로구이. 스키야키 먹어봤어요? 네. 스키야키. 스키야키. 약간 간장을 한 거야. 1박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급 일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을 해서 이긴 3명만 저녁을 먹을 수 있고요. 2명은 못 먹네? 진 사람 그 두 분에게도 특별히 굶기지 않습니다. 와, 역시 다르네. 역시 달라. 콩을 주던 사람과 다릅니다. 와, 저는 스케일이 달라요. 뭐죠? 와. 자, 일단 나와주세요. 그래, 이래야 뭘 좀 하는 맛이 있어. 그럼, 이런 복지가 있어야지. 그래. 진 사람도 먹어야지. 그래, 열심히 하는데. 그래, 열심히 하지. 대박. 시도에서 누군가 숭어 안에서 숭어를 잡다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숭어. 지금 숭어 하시면서 훔치기 하면 나온다니까? 숭어를.
얘가 숭어? 네, 숭어를 이렇게 하면 막 잡을 수 있다. 훌치기 막. 훌치기 훌치기. 요즘 막 숭어가 철이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마침. 동해 쪽에, 동해 쪽에. 예. 네. 뭐라고? 뭐라고? 숭어가 제철이래. 동해요? 동해, 아, 서해 나가는 건데, 숭어는? 동해도 있대. 동해도 있다고? 뭐, 뭐, 왜 웃어요? 그렇게 멀어서 오라고 멀지? 그래서 게임에 사신 두 명은. 네. 솔직히 알아? 바로. 네? 동해로 따라. 어머! 야, 편집해주세요. 웃고 있었던 걸로 다 편집해주세요. 바로 동해로 떠나겠습니다. 동해를 가서 직접 숭어를 잡아서 회를. 뭐라고요? 내 아침에? 회를 떠서. 지금 내 아침에. 지자마자 바로. 지금? 밥을 언제 먹어, 오늘? 근데. 야, 가는 시간이 더 걸려. 야, 가는 시간이 더 걸려. 뭐 하는 짓이야. 무조건 이기세요. 이긴 사람에게 큰 혜택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 세 분, 이기시는 세 분이 나와야 되니까 굉장한 필살적으로 저작법부 게임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자, 가볼까요? 나와주세요. 조업 면제. 조업. 뭐야? 이게 게임이야? 어? 발바닥. 아, 이거 뭐. 난센스? 발바닥 씨름처럼 한번 봐라. 연두부 퍼먹기는 뭐야? 야, 일단 발바닥 씨름하면 우리는 끝이고. 발바닥 데프콘 형이지 뭐. 발가락 꼬집기는 우리는 끝이야. 그나마 지능, 난센스, 연두부 쪽에. 오케이. 자, 이거 돌리셔서 바트를 던져서 걸린 게임이 아, 걸리면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조연출 유일용 PD님께서. 유일용? 유일용. 그래서 이가 됐어. 유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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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작가님. 아빠싸. 에이바싸, 빨리. 나 아까 밥 먹어가지고 입 텁텁하니까. 아우, 저 독한 놈 저거. 아, 아 진짜. 아는 놈이 적으셔. 아, 와. 다음 주 내가 할 거야. 알지? 아, 죽어봐. 한번 죽어본 드릴게요. 자, 그럼 장애 유서니까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 진짜 뭐 하는 거야. 빨리, 자, 넘어가자. 스키즈. 스키즈. 아, 진짜. 자, 설명해. 여기서 얘기해야 돼. 여기서 얘기해야 돼. 지능은 진짜 안 되는데. 지능 게임은 두뇌 트레이닝의 한 방법인데요.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그라미를 동시에 그리시면 됩니다. 오! 안 돼! 안 되는구나. 자, 피디님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안 돼! 해봐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어서? 세모를 아니, 보세요. 세모를 이어서? 오른쪽 세모를 보세요. 아이고. 뭐야, 못하네. 근데 나 아까 좀 됐거든요? 이게 좀 연습하니까 되더라고. 잠깐만, 동그라미 그리고 있다가 됐잖아. 아이, 이게 누가 되냐, 이게. 안 돼, 안 돼. 이게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달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좌뇌, 우뇌가 동시에 안 발달한 사람도 있잖아요. 속도는 상관없어요. 연습하지 마, 연습하지 마. 바로 와. 안 연습하지 마. 연습하지 마. 일단 두 번으로 할게요. 세모 두 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르다. 이게 크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쪽은. 야,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갑니다. 가세요. 자, 왼쪽 빨리 가면서. 집에요! 어, 맞죠? 세모 갑니다. 해봐요. 반전. 도전! 반전! 반전! 아! 아, 이거 크게 돌리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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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요, 자, 뜨요. 크게 돌리지 마. 크게 돌리지 마.
갑니다. 벌써 안 됐어. 벌써 똥을. 바로. 갑니다. 바로. 맞죠? 어, 뭐야?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 세모가 이겼어, 뭐. 이게 왼손으로 동그라미가 아니라 오름잡이는 오른손 동그라미를 들여줘야 돼. 야. 어. 봐봐. 아, 이거 진짜 아닙니다. 동그라미 오른쪽이 세모가 이 익숙한 손이 일단 제일 크게 원을 그 둥글게, 둥글게. 해봐. 도전. 해봐, 나도. 도전. 시작. 나눠야지 머리를. 먹어 이게 봐야 돼. 믿음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시간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해봐요. 도전! 내가 돌리고 있을게 오늘. 오, 맞죠? 어. 세우고 갑니다. 어. 나 돌리고 있을게 오늘. 어, 맞죠? 어. 세우 갑니다. 어. 하나. 아, 동거 한 방에 성공합니다. 누구야? 다시 봐주세요. 와, 세모부터. 아, 얘 반대로 세모부터 문제. 아, 저기 훨씬 쉬운데 세모부터는. 도전. 야, 한 손 탈락! 한 손 탈락! 동구야, 그만해. 자, 한 번 더 갑시다. 오케이, 가면 되죠? 됐다. 세모. 아, 파란 거 빨리. 도전 안 했어요? 도전 안 했어요? 뭐야, 이게? 4, 도전! 2, 1. 도전! 엄청 이쁘네. 너무 답답해. 순식간이야, 봐. 도전해봐. 순식간이야? 나만 보고, 손만 세워 봐. 알았어. 아이, 도전. 하나, 둘, 셋, 넷. 동동. 어, 뭔가 되려고 그래. 어, 빨리 도전해. 도전! 어, 할래. 잠깐 기다려봐. 도전하고 안 했잖아. 아, 도전하고 잘 나갔죠? 아니, 끝났어. 뭔 소리야. 왜, 내가 될까봐? 아, 원 갑니다. 정확하죠, 원? 원 정확하죠? 아니, 이상한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왜? 방송으로 보세요. 왜? 아니, 원이 이상해. 잠깐만, 형. 에이, 너 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앞으로 해야지. 저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템포 문제였어요. 갑니다. 되고 있죠? 갑니다. 이거 겨드랑이 뛰었는데. 아, 원이 이렇게, 아니, 봐봐. 형, 원이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인정해서 잘했어. 나 크게 나갈 수 있어. 봐봐. 원이 이렇게.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나 크게 나갈 수 있어. 굿바이, 경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아, 자. 아,
씨 면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와 여기서 이겼어야 돼. 형이 가면 어떻게 해.